혹시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임성재라고 합니다. 임성재 사장님. 플룻메이커님. 네. 사실 저희가 네. 여기를 지나가다 멈추게 된 거는 우리 저 네. 아내 되시는 분께서 네, 네. 여기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아 지금 뭐 어떤 일 하고 있어요? 예, 수리가 전공이고요. 아... 예, 플루트 수리고 와이프는 플루티스트입니다. 아, 근데... 아 이게 저희 플루트를 하시는 분을 플루티스트라고 부르는군요. 네. 아 근데 그 정도면은 오시는 게 나아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정도면은 한 번 더 나오시면 요번에 이제 나오셔야 돼. 저희 약속이에요. 아 두 분 그럼 이제 그 플루트 연주를 하시다가 만나시게 된 건가요? 제가 한 10년 전에 했던 샵에서 저희 그 선생님이셨어요. 저희 아 선생님 아 플루트를 네. 수리하러 오시는 네. 선생님이셨어요? 네. 수리하러 오셨다가 네. 제가 이제 악기를 해드리고 뭐 돈은 받지 않을 테니까 식사 한번 같이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아 이게 좀 사실 수법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 완전 수법 좀 고전적인 수법인데. 네, 아주 옛날 방법. 네, 완전 옛날 시기에. 아 근데 사실 지금 그 남편분 얘기만 듣고 있는데 우리 부인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본인이 어떠셨는지 그렇죠, 그렇죠. 얘기가 아~ 너무 이게 이가 빠지네. 이게 좀 딱 이게 이가 그렇죠, 어떠셨는지도 그렇죠. 서로 입장이 또 있을 수도 입장이 있고.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아 오셨다 오셨다. 아유 안녕하세요. 플루리스트. 예, 플루리. 우리 그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손승희. 송승희. 예. 손. 아, 손, 손. 손승희. 손. 아, 예. 손승희. 네. 플루티스트. 티스트. 플루티스트. 아, 아니 근데 혼자서 아까 뭐 이게 남편분하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뭐 네, 혼자 네, 막 네. 얘기를. 아, 오늘 사실 저희가 오늘 밤 비행기를 타고 세부로 여행을 가는데 아. 그 뭐 이게 계획이 아직 안 된 게 있어 가지고 아. 지금 조율을 하다. 아, 오늘 여행 가세요, 두 분이요? 몇 박 며칠로? 아기랑 3박 5일. 아유, 오늘 아, 되게 설레는 날이네요, 오늘. 네, 아기 낳고 처음 같이 이제 가족 여행. 와, 아. 특별한 날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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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 처음에 오시자마자 약간 그 수리비를 안 받고 아, 네. 아 그럴 바에는 우리 저 밥을 안 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는데 답을 한동안 안 주셨다고. 네. 아 왜 답을? 아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법 뭐 그런 것처럼. 어 다 들으셨네요. 아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하시나 보다. 아 그런 그렇게. 식으로 좀 많이 하나 보다. 이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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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을. 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 들으니까 그런 사람 아니다. 아 그동안 물어보셨구나. 아 그동안 아 철저하게 아 물어보셨구나. 아 이제 알겠네. 아니 근데 어떻게 6개월 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커피 마시고 처음 만난 날부터는 매일 만났어요. 아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하루도 안 빼고 이제 6개월을 매일 만나다 보니까 매일 만났어요? 네 매일. 그러면 뭐 부끄럽지만 좀 이구동성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흔히 이제 알고 있죠 이구동성. 아주 가볍게 이구동성. 예. 네. 혹시 뭐 자, 첫 데이트 장소 하나, 둘, 셋. 대학로. 어. 지금 예 맞아요. 대학로에서 커피를 네. 마셨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여기서 살짝 잘못하시면 네. 오늘 네. 세부 가서 대판 싸우십니다. 네, 네, 네. 네. 좋아하는 색깔. 색깔은 알 수 있죠. 색깔. 하나, 둘, 셋. 보라색? 보풀. 예. 네, 네, 많이 긴장하시고. 죄송합니다. 입을 하나. 괜히 제가. 커플. 네, 네, 네.